만나면 좋은 친구 MBC. I wanna be drunk when I wake up on the right side of the wrong bed and never an excuse I made up. Tell you the truth that it was didn't kill me. It never made me stronger at all. 네, 오늘 소통의 거수 12번째 이야기는요. 책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하다 못해 책방까지 차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각자 자기소개 먼저 짧게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서귀포와 제주에서 지금 그림책방 노란 우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진입니다. 저는 애월 나금리에서 보배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정보배입니다. 저는 서귀포에서 나고 자랐고요. 서귀포에서 시집 전문 서점 시호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신숙입니다. 다들 네. 서점 주인이세요. 아, 네네. 책방지기들. 야,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책방 한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아우 야, 그 돈 못 벌어 막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세 분이 어떻게 책방을 시작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시호서점은 대표가 두 명이에요. 네. 저도 시를 쓰는 시인 김신숙이고 현태쿤 시인이라고 제 남편인데 사상 문학상 수상하신. 아, 예. 예. 잘생긴 현태쿤 시인입니다. 예. 잘생긴 사상 현태쿤 예. 시인과 서점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현태쿤 시인이 헌책방 그 야외에서 파는 예, 그런 예. 시장에 자기 나가고 싶다고 해서 자기 책들을 이렇게 싸서 그 나갔어요. 그 야외에 뭐라고 하죠? 프리마켓? 프리마켓, 예, 예. 프리마켓 같은 데 갔는데 그날 하루에 헌책을 4권을 팔아서 10,000원을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가니까 내가 오늘 4권이나 팔았어. 그래서 엄청 웃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아. 이제 서점을 차릴 때가 왔다 해서 예, 예. 6년 전에 차려서 아주 행복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주에 이제 2018년도에 내려왔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집 기획 일을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한 23-4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책을 만들다가 제주에 왔는데 이게 책으로 뭔가 같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책을 매개로 한 대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책 모임 같은 걸 갖다가 하면서 그게 네. 이제 서점의 키워드라고 네, 지금도 독서 모임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아니 굉장히 신기한데 요즘에 책 안 읽는다고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아니 왜 다들 너튜브 안 보고 거기 가서 책 얘기를 하고 있대요? 네, 그분들도 너튜브를 많이 보죠. 많이 보는데 네, 그분들도 이제 혼자서 너튜브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모두가 다 다른 사람하고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일단 있고 얘기를 나누면 안심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오지 않을까요? 저는 2015년도에 저희 큰아이가 8살 학교 입학을 할 때 시골에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골 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뭘 하고 살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카페를 차렸어요. 네, 제주에 와서. 처음에? 네, 네. 거기에 카페 안에 책방을 네. 근데 어떤 책방을 할까 되게 고민했었어요. 또 왜 그림책이 좋았냐면 내가 읽을 수 있는 책. 다 읽을 수 있는 책. 네. 이렇게 막 200페이지, 300페이지 책은 내가 다 읽을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소개해줘야 되고 예. 권유해줘야 되는데 읽지도 않는 책을 못 권해주겠다 생각을 했고 또 좋아하는 책이 그림책이었다 보니까 아이하고 네. 많이 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림책은 보통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대로 네, 생각을 네, 하시는데 네. 어른들도 많이 찾아온다면서요? 네, 그거는 제가 일부러 이제 모임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책방을 만들기 전에 예. 엄마들 모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엄마들이 바뀌면 애들도 자연스럽게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들 그림책 모임부터 시작을 해서 예, 전 세대가 볼 수 있는 책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예. 예, 그렇게 그림책방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책은요, 책은 뭐 혼자 읽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네. 나누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네,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럼 책은 어떻게 또 추천하고 나누세요? 저희 독서 모임 이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매달 하는 거는 처음에 몇 번만 제가 책을 추천했어요. 근데 네. 이제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속 이제 몇 년째 같이 하니까 한 두세 번 이후에는 본인들이 각자 추천을 해요. 그런데 이제 투표로 결정하면은 딱 한 권만 정해지거든요. 네. 떨어지는 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한 몇 년에 한 번씩 패자 부활전도 했어요. 이때까지 떨어진 책 중에 나는 예. 너무 남들이랑 읽고 얘기하고 싶은데 못 읽는 읽은 책. 그렇게 해서 이제 문학 쪽에 한 번 패자 부활전하고 비문학 쪽에 패자 부활전하고 이런 식으로도 하고. 방식이 재밌네요. 네, 네. 티어서점은 우리도 모임을 많이 하는데 소설 쓰기 모임도 하고 시창작 모임도 하고 시초보 모임도 하고 동인 같은 것들이 많이 모여요. 애초에 티어서점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서 글을 쓸 수 있는 공간, 합병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해서 만들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책방은 읽는 사람들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지역에 있는 작은 책방은 읽기 위해서 누군가는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또 책을 읽으러 모이는 것은 결국 자기도 무엇인가를 써내거나 만들고 싶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호사담 같은 경우는 쓰는 사람들을 많이 지원하고 좀 소비자보다는 스스로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그런 쓰는 모임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제가 서귀포가 고향이잖아요. 대학이 없는 동네는 작은 소도시는 스무 살이 되면 마을에서 그 자란 청년들이 어딘가로 떠나야 된다는 그런 그 좀 상실감을 안고 자라요. 예. 근데 좀 언젠가 나는 이 지역을 떠나겠지, 이곳을 벗어나겠지라는 그런 아득한 그런 꿈도 될 수 있고 뭔가 허전함 같은 것들을 갖고 자라는데 저도 서귀포에서 자라면서 뭔가 그 이 언젠가 나는 커서 이 마을을 떠나겠지라는 그런 마음들을 작은 소소한 문화 공간이 채워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건 해직교사가 있었을 때 그 해직교사 출신이었던 그 장영심이라는 선생님, 장은심 이름도 기억나요. 서귀포 1호 광장에 은심이와 영심이라는 문방구를 열었어요. 그 해직 교사가 예. 거기에는 예, 은심이와 영심이라는 문방구를 열었는데 거기에 연필도 있었고 굿즈도 있었고 뭐 민중가요도 나오고 책들도 있었는데 제가 12살에 거기를 처음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민중가요를 처음 듣고 책을 처음 그런 책을 접했어요. 그리고 인문학적으로는 저는 12살 전과 후로 나뉜 것 같아요. 그 아주 잠깐 있었거든요. 망해서 한 1년 있었는데 그 작고 소소했던 공간의 힘이 예. 어떻게 어린 아이를 성장시키는지 봤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책방이나 이런 게 동네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향 사람으로서 예. 정말 존경스럽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동네 책방들이 시골에 많이 있잖아요. 예. 읍면 단위에. 그러니까 사실 그 동네 아이들한테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 시내의 큰 도서관이나 그래서 큰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이제 시내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거기를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오늘 여기 버스 타고 갈아타고 1시간 반 만에 왔거든요. 나북에서. 네. 근데 이제 보통 아이들이 시내 도서관에 뭐 유명한 저자가 온다 하든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형편이 맞아요.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도 또 그 시골에 있으면 동네 책방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못 닫아요. 저는 두 군데 하는데 예. 원래 뭐 형편이 넉넉해서 두 군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한 곳을 문을 못 닫아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영업기밀 하나만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책방 책임인들의 가장 큰 권한이 뭐예요? 좋아하는 책 혹은 이제 추천하고 네네. 싶은 책들을 갖다 앞에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아니 우리 뭐 저 대형 서점 가면은 베스트셀러 코너부터 먼저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쵸.
이 소소한 작은 책방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맞아요. 큐레이션이 맞아요. 돼서 이걸 갖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책을 고르세요? 저는 일단 사드릴 때는 네. 책을 이제 입고할 때는 제가 읽을 책을 제일 우선으로 두긴 해요. 그러니까 안 팔려도 이 책은 내가 그냥 읽으면 된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출판 업계에 오래 있어서 이 책의 저자라거나 출판사라거나 번역자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정보가 많죠. 그래서 책을 선별하는 기준이나 이제 이런 게 조금은 더 디테일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네. 뭔가에 대해서 다루더라도 이 저자가 어떤 톤으로 어느 정도 깊이로 다룬다라고 책에 대해서 좀 파악을 깊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천을 하고 그래서 입문 교양서가 아무래도 좀 많아요. 하거든. 이건 세 분한테 다 물어봐야겠다. 우리 김시숙 시인님은 영업 비밀을 말씀드리자. 예, 영업 비밀.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은 예. 두 시인 대표의 미모. 미모? 아 예. 잘생김과 미모. 잘생김과 미모라고 그렇죠. 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예. 아이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낭만적인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결국 출산을 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엄청난 생동감 있는 막 그런 교육법들이 생겨나게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냐면 책방 하기 전에 생각했던 책방과 예. 책방을 딱 한 다음에 나타난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다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영업 비밀을 얘기하자면 일단 책방을 한 다음에는 예. 지역 출판사의 책들이 굉장히 유통이 안 되고 시집 자체가 유통이 굉장히 안 되고 그 책방 유통 자체가 굉장히 큰 회사 그리고 다양한 인기가 좋은 책들 위주로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느끼게 된 거예요. 뭐 현실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으니 이건 내 아이고 우리 사회의 아이니까 어떻게 해봐야 될까 하다가 지역 책을 어떻게 팔 수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역 출판사의 책들, 지역 출판사의 홍보들에 대한 문제를 많이 갖게 됐고 또 그래서 제가 독서 논술 같은 걸로 도서관 같은 수업 많이 가거든요. 예. 그러면 한 2년, 3년 전부터 제주책 자팔이라고 지역 책을 가져서 수업하는 형태를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 책을 도서관 같은 데서는 재료비로 구입하지 안 해주는, 구입을 안 해주는데 재료비로 책만 구입해 주시면 제가 크레파스 같은 것들을 제가 들고 다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게 처음에는 재료비로 책을 구입할 수 없다는 게 좀 조금씩 은근슬쩍 바뀌면서 그래서 그 활동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수업도 하지만 그 영업도 네. 하면서 제주도 지역 출판사 책들을 제가 그 무료 영업 사원으로서 모든 출판사에 지역서점은 네, 제주 그런... 지역 출판사의 VVIP죠. 그렇죠. 그래서 책들을 창고에 무슨 책이 많이 남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한 다음에 뭐 예, 지역 출판 나온 최근에 아동 도서들은 권수가 몇 권 남았는지까지 예. 파악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영업을 해봤는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진 책방지기님은 네. 책을 고르는 기준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우선은 다 봐요. 하나씩 다 보고. 아 네. 그럼 전시되는 책들은 전부 다 내가 본 책들? 네 그렇죠. 다 봐야죠. 다 보고 예,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드리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책들은. 그래서 이제 전면 배치로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내가 추천하고 싶은 책에 딱 예. 꽂아놓고 예. 그리고 매번 계속 바꾸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그 책들 사이를 다니면서 예, 책을 계속 배치를 바꾸고 자리를 바꾸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 세 분에게는요, 책방이란 공간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뭐 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벌고 이런 공간들이 아니잖아요. 책방이 중요한 이유 본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책방이 뭐라 해야 되나 충전소 같아요. 충전소. 네, 저한테 책을 보고 있으면 이제 손님이 하나도 없고 저와 책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책을 쭉 보고 있으면 이 친구들 이제 책들이 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이제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찾아오잖아요. 예.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찾아와요. 찾아오죠. 저는 이제 책으로 이런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니까 자신감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저한테는 충전소 같아요. 저는
책이 있는 일상을 유지하는 게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평생 해오던 일이 책을 만들던 일인데 지금은 사람들한테 내가 만든 책이 아니라 다른 많은 그 출판하는 분들이 만든 책 중에서 골라서 소개를 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이제 책이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거 자체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일상을 계속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저한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서귀포에서 나고 자라서 생각해보면 그 서귀포에 있는 다섯 개의 서점에서 지금은 뭐 문제집 팔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작은 책방하고 비교돼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는 서점들 그냥 종합서점들이 작은 책방과 비교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멀리서 보면 서귀포든 제주시에서는 책방을 유지했던 분들 전부 다 작은 서점이거든요. 전부 다 작은 책방이고 문제지를 판다고 해서 그 문화공간 소통의 자리가 응접실이 없다고 해서 그분들이 책방의 역할을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우생당에서 한 시간, 광장서점에서 한 시간, 중앙서적에서 한 시간, 명문서점에서 한 시간 이게 다 서귀포에 있었던 그 대형 책방들 이름인데 한 시간씩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아, 책방 투어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학교 때 책을 살 돈이 없어서 근데 그때 그 책방 주인들이 저에게 한 번도 책을 읽어라, 읽지 마라 서서히는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셨고 예. 저는 그 책방들을 보면서 책을 한 권씩 읽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책방이란 그분들의 책방에 고마운 마음을 내가 팔팔할 때 잘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역할을 잘 하면서 또 누군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공간에 기여준 기운을 나눠주는 역할? 예. 사다리 그런 역할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그 서점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지만 사글세지만 연세지만 서점을 운영하면서 아름다운 서점 대표를 당신들이 키우셨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말을 드리고 싶네요. 예. 책방을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갖고 하지만 참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 현실이긴 해요.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그림 책방에 뭐 불난 적이 있어요? 아, 네. 저희 재작년에? 네. 아,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 뭐라 그래도 잠도 안 오고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내 멍해졌어요. 의미가 있는 공간이 다 타버린 건데. 네, 저희가 그때 이제 저희 둘이서 저희 신랑이랑 저랑 같이 이제 서가도 손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예. 낮에는 카페 장사하고 밤에는 서가 만들고 막 했던 거 진짜 딱 구두장이 그 요정처럼 막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서가였거든요. 책 뭐 책뿐만이 아니고 다 탔으니까. 그런데 뭐냐 책방넷이 있는데 그 책방넷에 누가 이제 운영진 한 분이 올려주셨어요. 제주의 노란 우산이 불이 나서 전소가 됐다. 우리가 좀 도와줄까요? 이제 한번 십시일을 한번 모아볼까요? 원래 책방 네트워크 안에서만 예. 있었어요. 근데 36시간 만에 한 6천만 원 정도의 모금이 됐어요. 에이, 에이, 그래서 무서워서 얼른 문 닫았 그 뭐냐 거기 책방 네트워크에서 예. 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제 그만 후원해라 그래서 계좌를 닫아버리셨거든요. 어, 다들 남일 같지가 않았던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때는 남일 같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 때문에 이제 저희가 화재 보금을 안 들었었거든요. 저희 때문에 책방지들이 다 화재보험 들었습니다. 아. 네, 저희 때문에 안 받고 싶었어요. 막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잤어요, 진짜로. 아니 이상하게 불날 때보다 그 후원을 받고 나서 더 무섭더라고요. 이 돈을 내가 받아도 되는 건지 이제 그 돈을 받고 이제 저희가 복구를 정말 부지런히 해가지고 정말 복구를 진짜 3개월 만에 했었습니다. 예. 그 마음이 좀 처음에 무서웠다고 하셨지만 네. 나도 나중에 그렇게 베풀면 되는 거잖아요. 네. 남들이 또 어려운 일 겪으면 또 도와주면 되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 한국 지금 우리 막 되게 힘들다 뭐 막 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괜찮네. 이 소식을 듣고 위로받았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아직은 우리가 참 살만한 사람이구나.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힘을 받았지만 그 옆에 이제 그림 이제 이런 솔직히 책방들 하셨던 분들도 되게 감동을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운도 좋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지만은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제주 책방들은 아무래도 육지보다 유통면에서 좀 불리한 조건이 있죠. 그렇죠. 네. 사실 그 다른 물건을 사도 여기는 배송비가 더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작은 책방들이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러니까 뭐 연매출 뭐 얼마 이상 되는 그런 규모가 아닌 다음에는 도매에서 이제 책을 받을 때 조건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네, 불리하죠. 뭐 10부 이상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돈으로 또 얼마 이상이라거나 이렇게 돼야지 주문이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뭐 배송비를 안 내도 된다거나 실제로 육지에만 있어도 이제 그런 조건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불리한 게 있고 또 책방 투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생겨서 좋기는 한데 또 이게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 본인 동네에 혹은 그 지역에 있는 책방을 대할 때와 그 여행을 하시거나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그 책방에 들어올 때 자세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책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공간에 사진을 찍거나 그냥 한번 좋은 공간에 갔다 왔다 이런 그런 걸 이제 네, 예, 원하는 분들이 관광지 좀, 느낌이 네, 돼버리는구나. 네, 조금은 그런 공간을 누리는 것도 좋은데 기왕이면 예. 네, 책을 사서 그 공간을 같이 누려주는 게 그 공간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는 공간이 예쁘다라는 그런 평가보다는 예. 그런 감탄보다는 그쵸. 와 여기 큐레이션 정말 좋다. 와 이 책 난 몰랐는데 알게 됐다. 뭐 책방지기님 무슨 책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뭐 혹은 정말 추천한 책을 다음에 와서 정말 잘 읽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책방지기들이 마음이거든요. 네. 공간 예쁘다. 물론 좋죠. 좋고 칭찬이기는 한데 그게 1번은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에티켓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우리 책방 찾으시는 분들께서도 같이 좀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옷 책방이 참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요즘 출판계 현실도 어렵다, 서점 현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시에다가 지역 출판사, 지역 작가들을 고집하고 계신데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취지는 좋은데 운영이 잘 돼요? 운영이라는 건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좋아하는 네. 그 기운과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에 네. 뭐 운영이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해보는데요. 아 다시 말하겠습니다. 저희들 아주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다시 말하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코로나 시절에 예, 예.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 맞아. 코로나 시절에 근근히 하던 문화 행사들도 이렇게 못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출판사도 힘들고 책방도 힘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즈음에 코로나 시절에 저희 시아버지가 갑자기 정말로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원비도 우리가 다 내야 되고 하면서 책방 문을 못 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서우동에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마을 분들이 책방 문을 돌아가면서 열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문을 열어도 한두 명, 세 명 이렇게 올 것 같은 책방인데 문을 열어주면서 아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부부싸움을 하면 갈 데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마을 커뮤니티라고 우리가 뭐 프로그램 만들지 않아도 책방 문을 열어서 이렇게 유지를 시켜준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컸고 또 눈이 오면 저희들 먼 곳에 산다고 책방 건강하다 이렇게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코로나 시절에 그 금전 거래가 없이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낀 것이 되게 감동이었고요. 돈 없이도 견딜 수 있구나. 또 하나는 그 공간이라는 것을 책방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열정을 가지고 기획을 하면 문화지원사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책방을 하면서 목숨 걸고 그렇게 기획안을 열심히 써본 적은 없는데 왜 썼냐면 공연 기획자들이 전부 다 공연 기회를 전부 다 잃은 상태에서 이게 쓸 수 있는 그 단체 자격이 되는 게 시옷 서점밖에 단체 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연 예술가들을 그 선생님으로 하는 마을 키움터 예술공간부터 엄청 많이 써서 정말 코로나 때 어디 대기업 연봉만큼 내가 연봉을 받진 않았지만 시옷 서점이 대기업 연봉만큼 그 지원사업을 받아서 그 어려운 시절에
공연 비용은 안 되겠지만 공연 예술가들이나 지역 사람들에게 프로그램들을 많이 나눠줬던 역할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무료로 봐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뜻이 맞고 의기투합이 되면 또 다른 그 길이 열리는 예, 기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들을 되게 상반된 모습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더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세 분과 함께 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책 얘기는요. 이게 끊이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그 밤새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자 책방의 주인으로서 시간이 흐른 뒤에 내 책방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냥 개인적으로는 할머니가 돼도 그러니까 할머니 책방 지기 진짜 좋겠다. 그림 책방을 했으면 더 어울릴 것 같기는 한데 그림 책방이 아니더라도 입문서를 입더라도 계속 그 동네에서 오래도록 아 이 건물이 이 동네에서 자라고 나중에 외지로 나갔다가 중년이 돼서 다시 돌아와도 와 나 여기 학교 갈 때 보던 책방 아직도 있네 이런 기억으로 그런 존재로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저는 좀 사람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간호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좀 여기서 회복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건강하다는 게 이제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그 정신을 맡고 있는 게 책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요즘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아픈 게 정신적인 게 되게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아 되게 힘들구나 세상에서 힘드니까 그런 좀 뭐랄까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힐링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네. 이 공간 속에서 네. 사람들이 잠시나마 쉬어가고 또 힐링을 할 수 있다면은 더 없는 기쁨이 될 것 같은 공간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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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옷서점은 네. 반면에 시옷서점은 네. 네. 개업부터 네. 20년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서 그 폐업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한정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40살, 40살에 네. 시옷서점 문을 열었는데 지금 7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서점은. 아 어떡해 뭐 시옷을 한 번도 못 가봤어 이런 괜찮아 앞으로 13년 남았으니까 그 안에 오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20년 정도라는 그런 걸 했는데 그 20년 동안 그 시옷서점에서는 다양한 뭐 책방의 역할 같은 것들을 하겠지만 되게 시작하는 그 문학과 책과 관련된 그리고 제주도에서 가능한 최초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보고 싶은 걸 남기고 싶어요. 지역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내는 역할을 하고 싶거든요. 예. 우리가 20년을 시옷서점 맡아서 예. 문학 관련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분명히 누군가가 맡아서 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책 얘기의 마무리는요. 저게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책방을 운영하고 계시고 책을 선정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이것만큼은 사람들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책. 저는 엄마 마중이거든요. 이게 저희 큰아이한테 처음 사줬던 그림책입니다. 8개월 때 샀던 책이에요. 이 책을 보고 제가 그림책에 완전히 이렇게 한국 그림책에 홀딱 빠져드는 책이었거든요. 저 책이. 그림책이 글도 읽고 그림도 읽고 라는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마음도 읽어주는 책이 그림책이거든요. 시도 너무 이제 이렇게 너무 좋았지만 김동성 작가님이 그림으로 다시 이태준 선생님의 시를 이렇게 뭐랄까 재해석해가지고 네. 하는 이 그림책을 보고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었어요. 저 이제 책방에 저런 동그랗게 붙여서 소개하는 글을 이렇게 적거든요. 근데 아, 여기, 예. 지금 거기 보시면 아마 아 누구나 한 번쯤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문구를 제가 써붙였어요. 예. 근데 책방에 저 문구를 쓴 책은 저 책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 아이가 집에 있든 없든
뭐 다 키웠든 이제 막 아이를 이제 낳을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 저 책은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 진심으로 들기 때문에 써붙인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그러니까 아, 이 책의 제목이 왜 어린이라는 세계일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읽을 때마다 아, 책 제목이 너무나 딱 맞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특히나 어른들의 시각으로는 어린이라는 존재가 잘 안 보여요. 다 어른 위주예요. 네. 네. 그래서 모든 어디를 가서 앉는 의자 하나도 손잡이 하나도 공간의 어떤 특징도 다 사실은 뭔가가 다 아이를 위한 장소를 특별히 만들지 않는 한은 사실 배려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소영 작가는 본인이 아이들이랑 독서 교실을 운영하시는데 거기서 만난 아이들과 일어난 많은 이야기들이 에피소드들이 저 책에 녹여져 있어요. 근데 그 에피소드를 읽으면 아 그렇지 내가 사는 세상이 어린이라는 세계도 같이 있는 세상이야 이걸 알게 되거든요. 이런 말랑말랑한 순간에 제가 소개할 것은 가장 딱딱한 사전. 예. 그리고 또 이것도 아, 예. 그, 네. 저기는 각 출판사에서 나온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 사전이고요. 네. 옆에 보면 한그루 출판사에서 나온 제주 지명 문화 사전이에요. 이게 비매품이 아니고 전부 다 그 판매용으로 나온 책이라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지원비가 있지만 누군가 투자를 했다는 거거든요. 아, 예. 가격을 매겨졌다는 것은. 책을 뒤집어보면 주소지가 제주도예요. 네. 그래서 지역 출판사에서는 그 다른 지역의 사전 이런 사전 만드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역 출판사를 많이 관심 가져주라는 응원의 마음에서 나왔을 것 같아 보이시지만 내 한 권의 책입니다. 예. 예. 아 여기 또 지역 출판사는 아니지만은요 제주 마음 사전이라고 시호 사전 네. 대표인 현태훈 시인이 아, 낸 책입니다. 예. 그 저희를 저렇게 사전 만드는 출판사가 있지만 저희를 작가들은 제주어 마음 사전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해녀라서 해녀딸 마음 사전 또 언젠가는 그 제주 책방 마음 사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전으로만 남지 않고 지역에 있는 것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풀어가는 게 저희들의 작가들의 역할 같아요. 그래서 제주어 마음 사전 같은 책들을 네. 많이 내고 싶다. 저 책도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책을 아니에요.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같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지역에 대한 딱딱한 마음도 좀 갖고 예.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은종복이에요. 제주도 구좌읍 세와리에서 작은 인문사회과학 책방 제주풀무지를 지금 4년째 꾸리고 있어요. 책방은 좀 오래 했어요. 지난달 4월 1일이 제가 책방한 지 이제 만 30년 됐어요. 제가 28부터 지금 58까지 책방을 했고요. 첫 일터가 책방이고요. 아마 마지막 일터도 책방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제주도에는 한 100개가 넘는 이런 작은 책방이 있어요. 근데 오늘의 핵심은 사실은 그 100개가 아니라 한 70개쯤 되는 그 동네 책방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동네 책방이란 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동네 책방은 다른 책방과 세 가지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동네 책방은 제주시나 뭐 서귀포시에 뭐 책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을 안에 있는 책방이라 생각해요. 그 제주도에는 항상 늘 있는 나무가 있죠. 팽나무라고가 있어요. 제주말로 이제 폭낭, 폭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팽나무가 있는 마을에 있는 책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지나 그 학력을 높게 하는 그런 참고서류는 많이 안 파는 책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학습지나 참고서를 파는 책방을 그 동네 책방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좀 슬프게 생각하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나라가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동네에서 내가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될까, 이런 거는 학습지나 참고서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인문교양, 그리고 어린이책, 시, 소설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게 동네 책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동네 책방은 단지 책방 손님이 와서 책을 사고 파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책방에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해요. 뭐 시 읽기 모임도 하고, 바느질 모임도 하고, 책 읽기 모임도 하고, 뭐 타로를 봐주기도 하고, 그 마을에서 그 문화의 오아시스라고 할까요? 사라져가는 문화를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아시겠지만 마을마다 여러 가지 방이 있잖아요. 뭐 노래방, 가게는 전방, 방은 많은데 사실은 책방은 좀 눈에 잘 안 띄죠. 그래서 그런 다른 방들도 사람들과 오고 가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맞지만, 책방은 책이라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좀 더 깊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또 동네 책방이 좀 뜻이 있는가 하면, 동네 책방은 책방을 열면 열수록 그 은행에 돈을 빌리게 돼 있어요. 근데도 왜 책방을 하겠어요? 제가 30년 동안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무엇을 얻었냐? 그러면 남은 것은 은행 빚이요, 얻은 것은 아내와 아들이다. 근데 제가 서울을 떠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그 책방을 26년 하면서 거의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은행에 돈을 빌리고 카드론에 현금 대출에. 그래서 아내가 계속 책방을 하면 저랑 안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책방에서 남아서 하든지 자기랑 이혼을 하든지 선택하라고 했어요. 저는 아내를 선택했죠. 근데 마침 제주도에서 책방을 하는 거는 아내가 허락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또 아들이 조건을 달았어요. 아들이 하나인데 이제 27살인데 제주도에서 책방하는 건 좋은데 두 가지를 아버지가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뭐니? 그랬더니 첫째는 아버지는 사람 좋아하고 어디 후원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지만 책방 경영은 빵점이다. 그래서 책방 대표는 아버지 말고 어머니가 해라. 그래서 사실은 제주풍류 대표는 제가 아니고 제 아내고요. 그 두 번째는 아버지가 책방을 오래 했으니까 책 고르는 거는 아버지가 해라. 그래서 우리 제주풍류 2,500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제가 다 고르고 있습니다. 제 통장에는 10원도 없어요. 돈에 관계된 거는 다 아내를 통해서 나가고요. 아무튼 이렇게 동네 책방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일꾼들도 그럴 거예요. 동네 책방이 그러면 쭉 살아남으려면 어떤 곳이 이루어져야 될까? 저는 완전 도서정가제가 이루어져야 될 생각해요. 사람들은 물어보죠. 아니, 정가제면 정가제지 완전 도서정가제는 뭐예요?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부분 도서정가제를 하고 있어요. 책을 사게 되면 10% 싸게 사고 5% 이제 적립을 해주죠. 대형 서점 말씀하시는 거죠? 큰 뭐. 그렇죠.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사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 서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인터넷 서점과 실물 매장의 매출 비율이 거의 뭐 7대 3 네,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참 소비자로 봤을 때는 책을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올바른 구매는 질 좋은 것을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책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책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책을 한 권을 잘 읽는다고 해서 내가 바로 당장 죽거나 당장 그 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밤이슬에 옷이 젖듯이
어떤 책들은 다시 읽게 되고 또 어떤 책들은 다른 책을 읽게 만들고 그런 어떤 아름다움 전염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책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돈을 내고 빌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디 뭐 놀이를 기구를 빌릴 때 그냥 빌려주는 데는 좀 드물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이든지 돈을 매기려 해야지만이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책은 좀 다르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겠어요? 책은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를 마실 때 돈을 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늘을 볼 때 돈을 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땅을 밟을 때 돈을 내면서 땅을 밟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책은 바로 공공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마음껏 읽을 수 있게끔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책방을 하는 사람들은 또 면세사업체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내는 종합소득세만 하면 되고요. 부가가치세를 안 내요. 왜 그러겠어요? 바로 이런 책방이나 출판사, 책에 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OECD 36개국 나라 가운데 20개국이 넘는 나라가 그 완전 도서정까지를 하고 있어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완전 도서정까지예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그 완전 도서정까지를 꼭 지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있는 1981년에 그 랑 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화성 장관인데 그때 랑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7년 전에는 그랬대요. 동네 그 마을에 작은 책방을 열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원을 빌려준대요. 이자도 없어요. 그리고 10년 지나서 10년 동안 상환이 되는 거예요. 책방을 열기만 하면요? 책방을 연다고 확인이 되고 그 사람이 프랑스 시민이라는 게 파리시 확인이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 랑 장관이 81년도 했던 게 완전 도서정까지거든요, 그게. 아, 그런 문화의 힘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구나. 동네 책방이 살려면 사실 간단한 문제예요. 각 마을마다 도서관과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서관 학교에서 동네 책방에다가 책을 주문해 주시면 돼요. 근데 단 10% 할인을 요구하지 않고 당연히 5% 마일리지도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그 도서관에 들어갈 때 라벨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수소 작업을. 그것도 요구하지 말고 그냥 책만 주문하시면 저는 동네 책방이 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책방 앞에 이제 도서관이라고 있는데요. 저한테 요구를 왔었어요. 10% 할인해서 납품을 하라고. 근데 저는 거부를 했죠. 안 한다.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냈어요. 하나는 다시 질문을 했어요. 도서관에서 1,000권이 들어가는데 900권이 들어간다고 해서 도서관에 손님들이 적게 오나요?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900권 들어갈 책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나요? 아니면 1,000권의 책을 다 맞추는 게 중요하나요? 그 말씀에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답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동네 책방도 책이 2,000권, 3,000권, 5,000권 이렇게 있다고 책 손님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책이 많으면 책 좋아하는 사람 더 골라갈 수가 있죠. 책이 1,000권이 있더라도 그 책방 일꾼이 정말 같이 읽고 싶은 책, 많이 읽었던 책, 우리 책방에서 권해주는 책을 갖춰놓는다면 그 한 권 샀던 사람이 다음에 두 권 사고 그 손님이 소개할 거예요. 제주 세와리에 가면 어떤 책방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나 다 골라가도 될 책이야. 저도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아, 그 도서관은 책 권수는 적은데 진짜 읽을 책이 많아.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예. 이게
시장 경제에만 예. 책을 맡겨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긴 그쵸. 하잖아요. 근데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거는 사실 동네 책방들이 유지가 되기에는 지금 사실 좋은 환경들은 아닌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오래 다루시고 오래 책방을 예. 하실 입장에서 동네 예. 책방들이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 뭐가 좀 있을까요? 그 아까 이제 팽나무 얘기를 했듯이 그 오몽 가명 가몽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인데 제가 서울 제주대 책방 하면서 아 책방이 이렇게 사랑방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느낀 게 또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 제주도에는 그 또 지역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괜당 문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집을 새로 고쳐서 책방을 열었는데 열면서 계속 오시는 게 동네 삼촌들이에요. 여기서 책방 한다니까 책방에서 되겠냐고 차도 팔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 아유 제가 돈 벌려고 책방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고사리 꺾어서 갖다 주시고 무도 갖다 주시고 뭐도 갖다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여기가 이렇게 저를 아끼는가 했더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가 옛날에 제가 있는 곳이 합전동인데요. 더하랍지 받자한테 밭이 많긴 한데 거기가 옛날에 좌학당이라고 그 부자의 좌학자, 배우락자, 탕교 같은 그런 배움터가 많았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책방이 온다고 하니까 아마 좋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책방 일꾼으로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무엇이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동네 책방에 책을 한 권 사세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책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자연물들을 언어라는 형식으로 쓴 거잖아요. 책을 읽을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삶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바람을 맞고 땅 위를 맨발로 걸어보기도 하고 작은 벌레가 움직이는 것도 보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아픔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어떤 감성이 있을 때 그 책을 읽으면 그 책이 자기 것으로 다가와요. 그렇지 않고 책을 읽게, 책을 읽게 되면 이성으로는 그 책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만 뼛속이나 살속으로 스며들진 않아요. 여기 모든 게 다 책이에요. 다 사람 책, 바람 책, 하늘 책, 땅 책.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내음이 나는 그러한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넘게도 나라 일을 하는 분에게 딱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책방도 대한민국에 있는 가게잖아요. 책방이 잘 되려면 책 읽을 시간이 국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야 돼요. 제주도 와서 책방을 하기 전에 6개월 동안 노동을 했거든요. 근데 7시부터 6시까지 일했는데 그렇게 일하면은 피곤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일하더라도 생활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활소득이 주어져야 돼요. 이상입니다.